네, 안녕하세요. 폼페이트 조정호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방송으로 하면서 질문도 받고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 되게 좋은데 한번 그쪽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이제 제가 질문 받았던 것은 이제 모이해킹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웹해킹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웹해킹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부들을 이제 하겠죠. 뭐 운영체제도 공부할 수도 있겠고 이제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여러 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앞에서 선수 과정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뭐 어차피 답은 없어요.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손에 잡히는 것부터 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되게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분명히 기본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을 먼저 좀 공부하면은 좋을지 에 대해서 그런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이해킹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웹패킹하고 이제 모바일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수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공부 중에서 뭐 시스템 해킹이나 이제 네트워크 해킹 같은 경우는 뭐 IoT 해킹, 뭐 블루투스 해킹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보여요. 한마디로 우리가 해킹을 했을 때 뭔가 결과값들이 딱딱 보이는 것들이 그나마 이제 웹패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이해킹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프라들을 진단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웹패킹을 할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들. 물론 이제 서버 사이드에 뭐 PHP 공부도 해야 한다, 아니면 뭐 JSP, 뭐 자바도 공부해야 하냐, 파이썬을 먼저 공부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웹패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들을 변조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홀드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분들이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인증도 하는 것이고 어떤 게시판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적인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모이킹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조를 하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 뭔가 변조를 해서 내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변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데이터들을 변조를 하게 되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브라우저의 결과값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다음에 그 결과값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값이 어떻게 이제 변조가 될까? 라고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CSS, 스타일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XML이나 뭐 JSON 파일 형태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한테 주고받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한 이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뭐 PHP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런 JSP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우리한테 브라우저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은 사실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모이해킹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조들도 점점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단순한 HTML의 자바스크립트 구조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로 딱 제작이 돼가지고 가져와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어떤 동적인 페이지들을 또 제작을 할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예전처럼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변조를 해야 할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할때 많이 서비스들을 여러 서비스를 돌아다니면서 꼭 이제 모이해킹을 한다고 한다면 뭔가 또 취약한 환경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책에서 제시한 그런 환경들만 보면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나 이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에로 이제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합시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이제 버프 스위터로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모이킹에서는 계속적으로 켜져 있어야 할요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요것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한테 이제 패킷들이 넘어오고, 내가 데이터들을 볼수 있을까? 이런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 호스트 정보는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헤더 정보에서 어떤 것들을 실어가지고 가는지, 이런 호출한 정보들을 하나씩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누르면서, 혹시나 내가 분명히 이 페이지에는 한 페이지만 접근을 한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트 값으로 계속적으로 리퀘스트 하는 정보들을 이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C라고 하는 폴더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스판스 값뿐만 리퀘스트 값뿐만 아니고 리스판스 값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HTML로 아니 그 브라우저 쪽으로 해석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이는 페이지들이거든요, 나중에요. 그래서 렌더 값으로 이게 보시면은 이 리스판스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나중에 브라우저로 보일 것이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HTML 페이지인 것이고, 그 위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러한 스크립트 정보들,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제 CSS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XML 데이터를 가져온다면은 XML이나 JSON 파일들을 가져오는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버프 스위터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브라우저에서 이제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F12 키를 누르시면 이제 개발자 도구가 이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엘리멘트라고 하는 정보들이 바로 이제 이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여기가 이제 HTML의 어느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스타일십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데이터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브라우저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면서, 아, 이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 서버에서 보내면은, 서버로 보내면은,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을 보냈을 때 이게 우위가 될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모이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킹을 할 때도 사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브라우저에서 해석된 정보들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데이터 정보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발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뭔가 공부를 한다면 꼭 이거를 꼭 끝까지 뭔가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보안 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할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영역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따지면은 운영 체제들도 어느 정도 막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할 때도 앞에서 이때 HTML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프론트 개발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은, 시간이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 이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흥미를 느낀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저도 이제 보안 쪽으로 하다가 몇 번씩 이제 개발자 그 책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개발을 해보거든요. 감각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웹해킹이나 이제 보안 모의해킹 쪽으로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는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개발자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직업을 보안 담당자보다는 개발자 쪽으로 더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했던 이 버프 스위터나 아니면 이제 개발자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있을 거고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좀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뭐그 해킹을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킹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구조들을 파악을 하시라고요. 내가 보냈던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구나. 만약 여기다가 이제 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샤크나 이런 패킷 분석들을 더 하시면은 좋겠죠.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 언젠가는 해야 하는 부분들이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여러 서비스들에 대한 고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모이해킹을 합니다. 뭐 증권회사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은행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렇게 게임 해킹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많이 사용했던 이 서비스들을 내가 뭐 주식을 한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식 데이터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들을 한번 패킷 분석을 해볼까? 버프 스위트를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모이해킹할 때 취약점들을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그 해킹이라고 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런 서비스들을 평소에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잠깐 1부를 끝내고요. 2부에도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